마반자바라밀. 네, 반갑습니다. 10월이 시작되었고요.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맑고 밝은 하늘, 햇살이 참으로 반갑게 느껴집니다. 뭔가 희망의 서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광고할 것은 이번 셋째 주 토요일에 우리 어린이 법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법회 지도법사 스님의 원을 부촉을 받으러 안정 스님께서 오셨습니다만, 우리 어린이 법회에 많이 응원해 주시고, 어린이들이 일찌감치 부처님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법인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는 불광 창립 49주년 기념 법회가 있습니다. 49주년 기념 법회. 아직 우리 불광이 완전하게 정상화가 되지 않아서, 여전히 아쉬운 창립 기념 법회입니다만, 이번에 49주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50주년을 더 크게 생각하지만, 생각해보면은 우리 불교에서는 49주년이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불교에서는 7자를 상당히 완전한 수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7진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사방으로 몇 걸음을 걸으셨죠? 일곱 걸음을 걸으셨다고 하잖아요. 또 칠각지가 있고, 칠자가 상당히 상서로운 숫자예요. 그래서 7일 기도를 많이 열고 있고요. 그래서 7일, 7, 3, 20일, 21일 기도, 49일 기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백중 49일 기도를 우리 공양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49가 상당히 상서로운 숫자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불광 49주년 기념법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불광의 49주년을 축하해 주시고 불광을 반드시 여법하게 바른 길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다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큰 스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보현행자의 소원, 보현행자의 소원을 우리 읽다 보면은 다들 눈물이 나오지 않으십니까? 보현행자의 소원, 공양분을, 공양분 중에서 일부 제가 발췌를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주제, 오직 보시바라밀을 실천하겠습니다. 부제로는 목숨 건 보시의 공덕.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얘기하기에 앞서 우리 큰 스님께서 쓰신 보현행자의 소원, 공양분을 공양분 일부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법회보의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공양은 부처님께서 주신 무량 복덕의 문을 활짝 여는 길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간탐심과 애착심으로 인하여 참된 공양을 행하지 못하였고, 설사 약간의 공양을 한다 하더라도 이유와 조건을 붙인 공양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공양을 행하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아낌없이 바람없이 지성껏 공양하겠습니다. 정성 바쳐 공양함으로써 애착과 간탐심의 작은 뿌리들을 하나하나 뽑겠습니다. 네. 이 보현행자의 소원 공양분 이 속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다만, 또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호법법회 때 제가 관세음보살님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반야심경 가르침을 이 보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그 경문으로 오늘 보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야심경의 2비분 첫 문장입니다. 그걸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 일다를 정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여기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향할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종의 알아차림 수행이다. 위파사나 수행이다. 깊은 반야 바람이다가 바로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바로 뒤에서 이어지는 것이 무슨 뭐죠?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춰보았다 그랬잖아요.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춰보는 것이 바로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위파사나는 내 몸과 느낌과 마음을 알아차림으로써 나의 몸, 몸에는 색이잖아요. 그 색이 공하다는 것, 영원하지 않고 또 영원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고통이란 것도 영원하지 않고 실체가 없음을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위파사나입니다. 바로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았다는 것은 바로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온이란 것이 공하다는 것, 색수상 행식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음으로써 어떻게 되겠죠?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죠. 오온에 대한 집착, 우리는 늘 가득 안고 있습니다. 나의 몸에 대한 집착 엄청나잖아요. 내 몸에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면 엄청 아프잖아요. 조금 가려운 부분만 있어도 굉장히 그 고통이 심합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느낌, 그리고 생각, 내 생각만 옳다고 우리는 항상 집착하잖아요. 남의 생각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견해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몸, 생각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니 어떻게 됐습니까? 온갖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느냐. 온갖 고통을 벗어났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그랬다 그랬죠? 환자재 보살이 그랬다고 합니다. 이 경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법구경 대송에 얽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마가다국에 수마나라는 꽃 배달꾼이 있었어요. 흔히 꽃장수라고 번역이 돼 있지만 꽃장수라기보다는 꽃 배달꾼이라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꽃을 꽃가게에서 딱 여덟 송이 가져다가 왕에게, 빈비사라 왕이었어요. 빈비사라 왕에게 배달해 주는 것이 이분의 임무였어요. 그래서 날마다 꽃 8송이를 준비해가지고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수마나가 꽃 8송이를 가지고 궁궐로 향하고 있는데 골목길이 환한 거예요. 어느 골목길이 아주 환하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몰려서 합장하시는 분, 예배하시는 분, 그런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무슨 일인가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바로 거기에 부처님께서 계셨던 거예요. 부처님께서 지나가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또 부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들어보려고 계속 따라가고 그런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수마나가 아 나도 공양을 올리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딱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뭔만 있죠? 꽃 8송이밖에 없었습니다. 네, 꽃 8송이를 부처님께 바치게 되면은 나는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되어서 죽을지도 모른다. 왕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수마나는 이 공양을 부처님께 정말 올리고 싶어. 나는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그래서 설사 내가 죽더라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죽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고 가까이 가서 올렸어요. 올렸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꽃이 부처님 손에 당도하기도 전에 꽃이 공중으로 붕 떠올랐어요. 그리고 두 송이는 부처님
머리 위로, 머리 위에서 장음을 하고, 두 송이는 왼쪽에서 장음을 하고, 또 두 송이는 오른쪽에서 장음을 하고, 나머지 두 송이는 뒤에, 부처님 뒤에서 부처님께서 걸어가시면은 그 꽃 여덟 송이가 그대로 함께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수만하는 그렇게 부처님께 공양을 잘 올렸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쁜 거예요. 더 이상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궁궐로 가기 전에 중도에 돌아왔으니까 좀 일찍 왔을 거 아닙니까? 일찍 돌아오니까 아내가 물어봅니다. 여보, 임금님께 꽃을 바치려면 좀 시간이 더 걸리는데 왜 벌써 오셨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수만화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요. 내가 가다가 부처님을 만나뵙고 부처님이 너무 거룩해 보여서 부처님께 그 꽃을 다 공양하고 왔습니다. 잘했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할게요?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랬을까요? 아, 그랬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고, 아니, 여보, 당신은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생각이라도 해보셨어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은 당사자만 죽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당신은 가족을 조금이라도 생각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나무랍니다. 그러고는 그 길로 염려가 돼요, 사실. 자기까지 죽을까봐 염려가 돼서 혼자서 궁궐로 갑니다. 궁궐로 가서 빈비사라 왕의 아련을 청해. 그래서 빈비사라 왕을 만납니다. 그래서 빈비사라 왕에게 고해. 제 남편은 꽃배달꾼 수만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만화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수만화가 오늘 아침에 임금님께 꽃을 배달하러 오다가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께 그 꽃을 몽땅 공양해 버렸답니다. 그래서 죽을 죄를 지었는데 저는 아무 상관없으니 부디 저는 미리 또 임금님께 말씀을 드렸으니 저는 부디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그래 분명히 아무 상관도 없다고 했죠. 네, 당신은 이제 수만화하고는 아무 상관도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네, 그리 알겠습니다. 그리 알고 돌아가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빈비사라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수만화라는 일을 당장 잡아오도록 해라. 그래서 신하들이 수만화를 잡아왔습니다. 잡아와서 임금님 밖에 앉혔어요. 그랬더니 빈비사라 왕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만화는 위대한 분을 알아보는 아주 훌륭한 눈을 가졌다. 내가 수만화에게 여덟 가지 상을 내리겠느냐. 부처님께 여덟 송이의 꽃을 바쳤으니까 내가 여덟 가지 상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상은 여덟 마리의 코끼리를 주겠다. 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여덟 마리의 말을 주겠느라 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여덟 명의 남자 노예를 주겠느라. 네 번째는 남자가 나왔으니까 여자가 나와야 되겠네요. 여덟 명의 여자 노예를 주겠느라. 다섯 번째는 여덟 가지 보석 세트를 주겠느라. 여덟 가지 보석, 뭐 흥, 저도 잘 모르겠네요. 만호, 진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인도 사람들이 특히 그런 이 보석을 좋아합니다. 여덟 가지 보석 세트를 주겠느라. 여섯 번째는 돈 8천냥. 그 당시에 8천냥이면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상당한 돈이래요. 돈 8천냥을 주겠느라. 일곱 번째는 이건 조금 이해가 안 가실지도 몰라요. 여덟 명의 아내를 주겠느라. 아까 당신의 아내는 당신을 떠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 그 아내 말고 여덟 명의
아름다운 아내를 주겠노라.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이 부분은? 괜히 관리하기만 복잡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덟 명의 아들을 주겠노라. 그리고 여덟 번째는 여덟 마을을, 여덟 개의 마을을 너에게 하사하겠노라. 네가 그 여덟 개의 마을을 다스리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여. 이렇게 후하게 상을 내려줬다고 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네. 우리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던 수마나를 위해서 박수를 치셨습니다. 자, 이 수마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시할 것인지, 저도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여덟 가지로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섯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시하겠습니다. 물론 수마나는 딱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자신이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설사 부처님께 공양하다가 죽는 것은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불행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것 자체로 나는 부처님께 공양 올린 것 자체로 행복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분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반야심경 경문에서 왜 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도출할 수 있냐면요. 이 문장에, 경문의 문장에 주어가 누굽니까? 관자재 보살이죠. 관자재 보살의 다른 이름은 관생보살입니다. 관생보살님은 세상 모든 일을 위해서 항상 도와주는 이, 청계의 눈으로 세상을 관찰하고 청계의 손으로 세상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일이라고만 생각을 했죠. 그런 보살님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관자재 보살이 온갖 고통에서 건넜다고 했는데 자신이 건넜습니까? 남을 건너게 했습니까? 자신이 건넜잖아요. 온갖 고통에서 건넌 일이라 했으니까 자신이 건넜어요. 그렇다면은 관자재 보살, 보살님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살님조차도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살행을 함에 있어서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가 중요합니다. 가짜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욕망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보살행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부터, 바람일행 마찬가지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반야심경은요, 금강경이 보살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르치고 있다면 반야심경은 바람일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중에서 반야 바람일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야 바람일행, 반야 바람일행은 육바람일, 십바람일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어요. 딱 반야 바람일만 북한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 바람일도 역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근데 사랑 앞에 수식어가 붙어야 돼. 진정한 사랑, 진정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나 자신의 몸과 느낌과 마음을 항상 알아차리면서 보시하겠습니다. 이 경문에서 보세요.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향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려면, 오온은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색수상 행식이라고 했잖아요. 색은 몸이라면 수는 느낌이에요. 상행식은 마음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마음. 그러니까 몸과 느낌과 마음이 공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잖아요. 공하다는 것을 알아차리려면 몸과 느낌과 마음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게 필요하겠죠?
몸과 느낌과 마음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게 바로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자라면은 당연히 몸과 느낌과 마음을 항상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순간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그냥 앉아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은 어떤지, 내 귀는 법문을 잘 듣고 있는지, 내 마음은 그 법문을 잘 새겨듣고 있는지, 그것을 잘 입력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법문을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게 필요해요. 불자는 언제나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관야심경은 바로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보시할 때도 마찬가지로 보시할 때도 내 몸과 느낌과 마음은 어떤지 보시하다 보면은 뭐 저도 그런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아, 이거 이 정도 보시하면 괜찮을까? 하고 계산을 막 해요. 그리고 이 보시를 한 만큼 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또 우리 국장님 가르침을 배웠으니까 아 그런 건 일체 생각하지 말아야 되지. 그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다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차리게 되면 나중에는 그런 마음 흔들리는 마음 없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을 개선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나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겠습니다. 수만화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집착했다고 한다면 그때 그렇게 보시할 수 없었어요. 그때 보시하지 않았으면 수만화는 여전히 지금도 꽃배달꾼으로 꽃 8송이를 바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고 놓아버림으로써 내려놓음으로써 자신을 오히려 발전시킨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해요. 관세음보살님도 그러셨잖아요.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그 다음에 한 구절이 생략되어 있어요. 뭐가 생략되어 있죠?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냐. 온갖 고통에서 건너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집착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자기 신에게 집착하지 않는 것, 사실은 보시는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자기 자신의 이익을 막 거기에 집착하고 계산하고 그러다 보면은 보시하기 힘듭니다.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만 온갖 고통에서 건널 수 있어요. 네 번째, 문제를 제대로 알고 보시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불자들은 항상 가져야 될 태도예요. 문제의식을 갖는 것.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성제의 고집 멸도에서 고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이른바 문제의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문제가 있다,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해야 돼. 그게 바로 문제의식이에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면은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어요. 그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 우리는 생각해보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보시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도 우리 승가대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만 우리 승가대 후배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어렵게 공부하고 있잖아요. 뭐 그중에서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충분히 받는 우리 학연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는 걸 알고 한 학기에 한 분 정도는 그분들에게 보시를 해야 되겠다. 그런 문제의식으로 보시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그냥 무조건 보시하기보다는 이게 이 보시가 어떻게 소용될 수 있고 어떤 소용이 있고 또 어디에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갖고 문제를 제대로 알고 보시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 오직 보시 바라미를 실천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네 가지는
이 다섯 번째에 모두 포함될 수 있어요. 우리 큰 스님의 보현행자의 서원 속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희들은 간탐심과 애착심으로 인하여 참된 공양을 행하지 못하였고 설사 약간의 공양을 한다 하더라도 이유와 조건을 붙인 공양이었습니다. 이유와 조건을 붙인 공양이었잖아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서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시마라는 일이에요. 우리 큰스님께서 순수불교를 제창하셨는데요. 순수불교가 약간은 개념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를 살펴보건대 바로 그런 마음이었더라고요.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부처님처럼 살겠다 하는 마음, 그게 순수불교더라고요.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수만화가 어떤 마음으로 부처님께 보시를 했죠? 아, 이것을 바치면은 아마도 임금님께서 아마 여덟 가지 상을 줄 것이다. 그런 계산을 잘 해가지고 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냥 내 몸이 죽더라도 나는 부처님, 저 위대한 분에게는 이 공양을 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보시를 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보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보시 바람일, 저 원독으로 이끌어주는 보시 바람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수식어를 붙였어요. 오직 보시 바람일을 행하겠습니다. 오직 보시 바람일을 행하겠다. 이 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딱히 그렇게 단순할 수는 없지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보시하겠습니다 하고 조금 비슷할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그냥 오직 보시 바람일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뜻이 가장 제대로 살아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보시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진정으로 보시 바람일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야심경의 첫 구절이 잘 보면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관야 바람일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육바람일, 십바람일의 대명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육바람일은 뭡니까? 보시식의 인욕, 정진, 선정, 관야 바람일이죠. 십바람일까지 하게 되면 십바람일은 방편, 월, 역, 지. 이걸 일일이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열 가지 바람일의 대명사가 관야 바람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가지, 보시 바람일을 향할 때도 관야 바람일이다를 할 때도 지난번에 호법법 때 제가 오직 관야 바람일을 향하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오직 보시 바람일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보시 바람일을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만화가 그 상을 받았다는 것을 아시고 나중에 수만화를 칭찬하는 법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난다 존재가 부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럼 수만화에게는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라고 부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법구경 68송을 읊으셨다고 합니다. 법구경 68송, 우리 법회보 중간에 한 가운데 좀 아래쪽이죠? 붉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 일을 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고 그 결과가 어떻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 행위는 훌륭하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개송을 읊으셨는데요. 그 일을 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고. 수만화가 그 일을 하고 나서 후회했습니까? 아내가 다 나무라니까 그때 후회했습니까? 후회하지 않았죠? 오직 수만화는 부처님께 보시했다는 기쁨에 차 있었을 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든 자신에게 벌을 내리더라도 수만화는 기꺼이 달게 받겠다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 행위는 훌륭하다 하지. 바로 우리는 이런 행위를 해야 돼. 그 결과가 좋으면은 나중에 우리는 그렇게 흔히 생각하잖아요. 결과가 좋은 것은 다 용서하고
결과가 나쁜 것은 본래 처음부터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불자의 자세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옳고 내가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매진하는 게 불자의 자세예요. 보시바라밀 마찬가지. 보시바라밀을 보시를 행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결과에 상관없이 해야 될 보시라면 하는 것. 그것이 불자의 보시라고 한다면. 네. 오늘 또 한 가지 광고를 해야 되겠네요, 중간에.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77기 불교 기본교육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우리 기본교육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법회에 자주 나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법회가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좀 힘드세요? 괜찮으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찬탄합니다. 우리 불교 기본교육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내셨다는 것 참으로 수승하시고요. 또 이 법회에 함께 해주신 것도 참으로 수승하십니다. 네, 찬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가 약간 딱딱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딱딱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시간이 좀 짧아요, 토요일날은. 토요일날은 좀 약간 마음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살을 많이 못 붙이고, 살을 많이 못 붙이고, 주로 뼈만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딱딱하긴 했죠. 살은 부드럽지만 뼈는 딱딱하잖아요. 너무 딱딱했던가요? 네. 그래서 시를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용 용관 스님. 부용 용관 스님이 누군지 아세요? 만나본 적은 없으시죠? 서산대사의 스승이십니다. 네, 부용 용관 스님의 시 한 편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보시를 통해 미색과 재물 구하지 않고 천상이나 인간 세상의 나기를 바라지도 않으며 오직 위 없이 수승한 보리를 구하였으니 오히려 미미하게 보시하고 큰 과보를 얻었어라. 보시할 때 작게 원하지 마시고 보시할 때 수승한 보리를 구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보시 공덕으로 부디 제가 깨달음을 이루기를,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이루기를. 아니 그건 너무 큰 욕심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작은 보시도 8송이 몇 송이 안 되잖아요. 혼 8송이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몇 송이 안 되잖아요. 그 작은 보시로도 아주 큰 공덕을, 큰 복덕을 얻었잖아요. 그렇듯이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재물의 크고 작은 그건 상관없을 수 있어요. 어떤 보시를 행하든 보시를 통해서 내가 보리를 구한다면 우리 영관 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리를 구한다면 그거야말로 작은 보시로 큰 보리, 안욕따라 삼략삼 보리를 구했으니 그거야말로 그게 남는 장사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미미하게 보시하고 큰 과보를 얻었어라. 이런 마음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계산하지 말자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진짜 부처님 제자라면 계산하지 않고 오직 보시 바라밀다를 행하는 것이 옳지만 한편으로는 이 부용 용관 스님의 선시에 나왔듯이 이런 마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작은 보시의 공덕으로 우리 제가 깨달음을 얻기를. 그런 마음도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부처님처럼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냥 마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같이 외치시겠습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네, 감사합니다. 마반냐바라비.